안녕하세요.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20번째 시간 선혜민입니다. 나는 믿는다. 가늘고 희미한 한 줄기 빛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 이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괴로워하며 피곤하게 지친 인생에도 가끔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처럼 믿을 수 없는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나는 믿지 않는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며 어떠한 인생이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된다는 것을.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에 있는 책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해져 있는 공식처럼 항상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곳이 더 살아볼 가치가 있고 노력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제1장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가운데 아는 것이 병인가 봅니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병인가 봅니다. 2004년 6월 11일 광주교도소. 요즘 교도소에는 커피, 녹차, 인삼차 등을 구매하여 마시며 다소나마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가 있는데 죄를 짓고 사는 자가 이런 호사를 누리며 살아도 되는가 모르겠군요. 소낙비가 지나고 나면 땅은 굳어진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죽순은 밤 사이에 몰라볼 만큼 자라고 비가 온 뒤 하늘은 너무나 맑아서 그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제 청정하옵신지요. 제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과제물 잘 받았습니다. 끝에 스승님의 활동하는 범위를 보고 몹시 바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까지 10번의 과제물을 받아보면서 그냥 보아넘긴 것인데 사실 몇 번이나 쓰려고 펜을 들었다가 구겨버리기를 몇 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지 못하며 살아가는 탓이겠지요. 1차로 보내신 서적이 분실된 것도 저로서도 매우 유감입니다. 어찌되었건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니 열심히 보고 읽고 익혀서 힘들게 만난 만큼 많은 인연, 많은 지식을 얻어 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책값을 다시 지불했으면 좋겠는데 스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금 움직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먹고 쓰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 책값의 10배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겠습니다. 가끔 이곳에서도 수재민 돕기를 하거든요. 힘드시지요? 저도 이곳 교도소란 이름의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힘들게 다투고 핥히고 바글바글 지지고 볶으며 더우면 피할 수 없이 그냥 다 받아야 하고 추우면 그 또한 꼼짝없이 다 받아야 하니 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틈에서 살아가는 저 또한 다투고 싸우고 바글바글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 이제는 조금 살만한 지옥인데 하기는 뭐 세상 구석구석이 지옥이라면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혹시 스승님께서도 힘들다고 하시니 지옥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리고 별첨 과제물의 내용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료집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주는 서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조금 그렇군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다녔는데 52명 중에 51등하고
영어나 수학은 빵점을 맞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멍청하고 하기 싫었던 공부였는데 지금은 그나마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도 종아리도 많이 맞으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더군요. 그래도 한글은 배워서 이렇게 스승님께 편지나마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배움의 세계에는 기꺼이 만족을 하고 있으며 더 배울 가치는 사실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는 것이 병이라더니 불교에 적을 두고 나서는 우환이 생기고 마음의 고통이 따르고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말 안 듣는 자가 있으면 두드려 패고 욕하고 못놈 해가며 윽박 지르면서 살아야 속은 편하거든요. 후생이야 어찌되었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있으면서 가소롭게도 마음공부니 어쩌니 해가면서 점잖은 척 하려니 정말이지 죽을 맛입니다.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강도를 했는데 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서 부처님 법을 알게 하여 윤회니 악업이니 선업이니 해가면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괴로운 인연입니다. 저는 요즘 결혼되고 있는 사형 폐지안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징역살이 하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그나마 사형이 안 나올까봐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혀 어렵게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살려준다니요. 저는 조금 살다 교수대에 달리는 것을 생각하며 죽는 것으로 죗값을 치르는 줄 알았는데 그 기나긴 몇십 년을 살라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채 화탕지옥이든 검수지옥이든 가서 아픔에 괴로움에 뜨겁고 고통 속에 사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살려주면 그냥 한번 살아볼까 합니다. 하긴 제가 이곳에서 뭘 어쩌겠습니까? 살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지요. 죽을 각오로 공부를 하라는 것은 저에게는 아직 무리입니다. 저는 순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진리의 길로 바꿨는데 위에 적힌 모든 것이 내 삶의 순리이고 또 진리로 오는 길이었음을 알았는데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서 무거운 껍질을 벗어 던지고 더러움에 찌든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법체 청정하옵기를 바라오며. 스님께서 답글을 주셨습니다. 법은님께 차츰 따사로움이 더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보내주신 서신 잘 받았으며 어느 정도의 마음도 읽을 수 있었답니다. 졸리우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화나면 욕하고 즐거우면 웃고 성질나면 뒤집어 엎고 꾸밈 없는 그대로의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이요 인간의 삶인 게지요. 결코 참을 일도 참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는 아무리 화가 나고 뒤집어진다 해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미련한 중생들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꼭 표를 낸답니다. 화를 참고 즐거움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기는 뇌대, 그건 역시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남에게 씌우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죽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죽듯이. 공부 역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죽을 정도로 하라는 것은 아니랍니다. 잘하고 있으면서도 간혹 뿔따구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건 역시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겠지요. 스님께서의 답글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선물 같은 값진 삶을 하루하루 기분 좋은 일들로 채워가시기 바라며 소중한 사연으로 맺어진 인연을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데 필요한 SIB 불교 교육방송 후원 ARS 060-700-2037 한번 눌러주시고요.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 만드시길 기원드리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학원 20번째 시간 선혜민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